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총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SBS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.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두고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 의원은 애초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그렇게 권유를 해놓고도 공개적으로는 출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낸 당선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. 예. 아, 이것이 정치인가. 또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오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습니다. 몇 명은 반대하기 전에 의원님 찾아가서 의원님 이번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찾아온 게 전화로. 전화로요?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배 의원이 발끈했습니다. SNS에 자신은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부터 함께 책임지고 자중하자고 거듭 권유해왔다고 적었습니다. 모든 임명직 주요 당직자가 사임한 뒤에도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과 공관위원을 하며 끝끝내 무리수를 두었다며 자신이 이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한 통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.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이번에. 그래. 네. 다치세요. 그래 맞아.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. 이번에 지금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.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의원 이철규, 배현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진 모습은 총선 참패 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, 특히 친윤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SBS 정유입니다.